3 그리고 4주에 일진사주 명리학 제6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그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유월생 내지는 유월의 병화가 되는데 태기를 할 때는 어차피 연과 열은 대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자연 발생적인 자연뿐만 즉 굳이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아기가 나오는 그때를 기다려서 아기를 낳는 경우에는 크게 뭐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날짜를 한번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주어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정일이 있는데 을유월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바꾸기 좀 힘들 거예요. 물론 이제 을유월 초순하고 뭐 갑신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 경계에 있을 때는 뭐 갑신월과 을유월을 또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뭐 예정일을 뭐 2주씩 3주씩 이렇게 땡기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과 월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산 태계를 할 때는 일과 시를 우리가 선택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일 정도 뒤로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뒤로 한 3일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제왕절개를 할 때는 병원에서 알려주는 그 예정일을 앞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단 일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간 월령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간을 감목 유월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을목 유월생으로 할 것인지 병화 유월, 정화 유월 내지는 무토 기토 유월생, 경금 신금 유월생, 임수 자수 유월생 이렇게 요거를 선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생시를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그 월의 일지도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지를 선택하는 것도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시를 우리가 또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생시에서는 일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글자 내지는 그런 글자를 선택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3주까지 조후가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후로 할수 있는 글자 예를 들어서 4, 5, 미월 이럴 때에는 조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자시라든가 뭐 해시, 신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해자축을 겨울 같은 경우 조후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뭐 인시라든가 사시, 오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지 간의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생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출산 태기를 하는 것은 요 정도로 보게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주 원국을 이렇게 결정할 때는 즉 날짜라든가 생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운을 살펴본 연 후에 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간을 어떤 일간으로 선택할 것이냐가 가장 역시나 또 중요한 것이고요. 사주를 보는 단계에서도 일간이 어떤 일간,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태기일도 할때 일간과 월령이 중요한 것이고요. 사주를 감명할 때도 당연하게 일간과 월령은 매우 중요한 핵심 간법에 있어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조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불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양화에 해당이 되죠. 양화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음화인 정화와는 다르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하는데 같은 불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양은 크고 밝고 뜨겁다라고 하면 음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는 좀 밝음이 약간 좀 밝지 않을 수도 있고요. 뜨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할 때는 하늘에 떠 있는 그 크고 밝은 그런 태양은 양화인 병화라고 하면은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등촉지화라고 표현합니다. 등촉지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아니면 지상에서는 등촉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내지는 모닥불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불로 봐요.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인위적인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부러 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것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밝기를 위해서 촛불을 켠다든가, 아니면 뭐 전기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기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런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밝게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이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밝게 비춰준다 하더라도 달이 아무리 대보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음유한 그런 성질에다가, 또 정화를 갖다가 촛불 같은 데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촛불. 그래서 하늘에 치성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남을 자신을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자신을 태워서 남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어떤 희생정신이 또 있는 것이 또 정화일간이라고 합니다. 또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똑같은 화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둘다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화일간들도 에둘러 말하는 것보다는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담백한 걸 좋아하고요. 정화 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이긴 한데, 정화에 비해서 양화인 병화가 더 솔직 담백하고 또좀 직선적이면서, 또 사람들 간에 또 친화력 같은 것도 있고, 좀 이것저것 다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좋은 점은, 병화일간의 점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자기가 부둥켜 안고 포용하려고 하고, 빛을 주려고 하고, 온기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한 좀 뭐랄까,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그런 소리를 많이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거,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주화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좀 밝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정화는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 예를 들어서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라든가 아니면 바다 같은 것이 있으면 보름달을 이렇게 맑게 비춰주는 것도 아름답죠. 태양빛도 마찬가지로 바다라든가 호수가 있으면 비춰주면 더 아름답죠. 그래서 정화일간도 약하지 않고, 정화일간도 왕할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정화가 보름달이 떠 있을 때, 그때 호수가 있을 때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서 정화일간도 왕할 때는 임수로서 빛을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병화일간은 임수를 좋아하지만 무토라든가 기토 토가 많아진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정화일간 같은 경우도 어차피 화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은, 특히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수 같은 것이 있을 때, 임수는 정화를 보강하는 빛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지만,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모닥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촛불 켜는데 비가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무토 내지는 기토로서 수를 제해줄 때는 정화는 무기토를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병화는 무토를 전혀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병화도 무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가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무토로서 수를 제방하는 것이 용도인데, 그거는 약간은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에, 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자신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아무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 하더라도 내 병화가 파극되기 때문에 그때는 무토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천편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아니다 안 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말 있죠. 이이제이라고 이이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이제이는 뭐예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스린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이제이라고 하는 것, 오랑캐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화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화가 돼요. 왜냐하면 병화의 빛을 가리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병화는 토가 많아지
좋아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병화일간 자체가 임수로서 수보연강하는 것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자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수의 파극을 당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빛을 회강하는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이때는 필요한 것이죠. 역시나 이이제이와 같은 그러한 쓰임으로서 무토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일간을 회기부강하는 것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회기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먹구름이 끼어서 병화일간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주를 볼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백호대살이라 하더라도 사주 오행의 생극재와의 법칙에 따라서 백호대살이 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고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좋은 신살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주를 감명하고 볼 때는 조금 뭐랄까 좀 융통성 있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지금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입니다. 6월, 6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얼추 이제 6월도 이제 중반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금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간목이 금이 많아지게 되면 관살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금이 많아지게 되면 재성이 왕해지는 것이고 무기토가 금이 많아지게 되면 식상이 많아지는 것이고 금일간이 경금, 신금, 일간이 뭐 금이 금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고 임수계수가 금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성이 왕해지게 되는데, 자, 6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금이 월령을 얻어서 금이 왕하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6월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죠. 사지. 그래서 일간 병화,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 화 일간들은 매우 휴수한 단계, 매우 신약한 단계, 약하다라고 일간은 어떻다? 일간 병화는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저녁 되면 해가 기우는데 아침에 인시, 묘시 요럴 때 해가 뜨고요. 사시, 오시 요때 태양빛이 가장 밝고 신시를 지나면서 유시, 술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태양이 이제 서산으로 지게 되죠. 대체적으로 묘시에 해가 뜨고 그다음에 유시에 해가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가 진다. 그래서 가끔 제 사주 상담을 할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시를 잘 모르는데 해뜰때 낫습니다. 내지는 해질때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뜰때 낫다라고 하면 일반론적으로 묘시로 보면 되는 거고요. 해질때 낫다라고 볼 때는 대체적으로 유시에 해가 지는 걸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라든가 동지 같은 때는 하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지는 밤이 짧고 낮이 길죠. 반대로 동지 같은 경우에는 밤이 길고 낮이 짧습니다. 그래서 하지에는 대체적으로 인시에 해가 뜨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술시에 해가 늦게 지잖아요. 술시에 해가 지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동지 같은 경우는 진시에 해가 늦게 뜨니까 진시에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일찍 해가 집니다. 신시에 이렇게 해가 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핸드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기상청 같은 데 접속해서 동지 때, 하지 때 어느 시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지 때는 좀 일찍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인시, 술시 이 정도의 일출이몰이 있게 되고 동지 같은 경우는 진시, 신시였으니까 이렇게 아마 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춘추절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일출일모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요건 이제 생시를 모르는 경우에 이제 요런 거 가지고 약간 추론해서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월 이거는 이제 하루로 놓고 봐서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6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로 놓고 봤을 때는 유시 정도 되니까 이제 서산으로 해가 뉘엿 기울어서 태양은 이제 보이지 않고 태양의 잔상인 잔여 잔
광이라고 하죠. 그 불빛이 조금 보여 있는 그러한 시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토를 보게 되면 완전히 약한 병화의 불꽃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는 패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월의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왕할 때 병화이기 때문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빛을 다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태양빛이 가려. 여러분들 랜턴 같은 게 있어요. 랜턴 배터리를 금방 갈아 낀 거는 손바닥으로 가리면 손바닥이 빨개져요. 빨개지고 빛이 를 완전히 손바닥으로 가리지 못하는데, 네, 배터리가 다 타가지고 불꽃이 간당간당할 때는 손바닥으로 가리면 뭐예요?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가릴 수가 있죠. 그런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 자체가 5월은 병화가 강하기 때문에 무토로 회강하더라도 금방 이 병화의 강렬한 기운을 막을 수 없지만은 이것이 6월이라든가 7월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자체가 서산으로 이미 넘어가서 불꽃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보게 되면 금방 병화를 회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월, 신월, 수월도 마찬가지죠. 무토가 천간에 도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인 것이고요. 아직은 수월이라 하더라도 병화의 빛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는 조금의 빛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먼저 임수로서 일간을 통제 내지는 수보양강하고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국수였다라고 하면 자 6월이라든가 술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금이 왕한 상태에서 관살, 칠살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약한 병화를 갖다가 이거는 아무리 태양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얘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6월에 임수로서 수복양광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지로 오화라든가 내지는 사화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병화의 뿌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임수를 쓰는 것도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러서 말한다라고 하면 병화가 6월에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오화, 사화 내지는 임목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병화는 뭘 먼저 봐야 된다? 지지로 병화의 뿌리가 있느냐, 즉 오화, 사화, 임목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뭐 우화사화라고 하는 것은 비견, 겁재를 뜻하는 것이고,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거는 이제 인성이죠. 묘목은 좀 힘이 부족하고, 지지로는 이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주면 되는데, 반드시 인비의 조력이 있어야지만, 조력이 있어야지만, 칠살이 임수로서, 뭐예요? 수보양강을 감당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보양광이죠. 줄여서 보광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6월의 병화는 반드시 인사오를 보았느냐, 하다못해 인목 하나라도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병화라든가 정화가 6월인 금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재성이 왕해지는 것인데 일간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유금은 음금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어떤 금? 정제에 해당이 되고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6월은 금왕절 임에 반해서 화병화는 6월에 사지 약하죠. 그래서 뭐 어떤 타 신약 재왕 내지는 재다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죠. 재다 신약된 사람들은 대운에서라도 인비의 조력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신왕 재왕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주 원국에도 인비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없고 대운에서라도 인비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일평생 재다 신약이죠. 그야말로 재다 신약하게 되면은 부옥빈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옥빈인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죠. 옛날 같으면 집사 있죠. 집사 대가댁에서 그냥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요즘 같으면은 어떤 직종이냐면 이거 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흔히 말하는 은행왕 같은 거 있죠. 은행이 뭐 세계적으로
로돈 많은 데가 어디 은행이죠. 은행만큼 돈이 많은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부잣집들도 돈은 다 은행에다 맡겨놓고 살잖아요. 거기서 은행원은 뭐예요? 내 돈은 아닌 거지, 아닌 것을 아닌 것. 그다음에 뭐 증권사 직원이었던가 남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굴려가지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죠. 요즘 이제 금융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원래 옛날로 치면 집사인 것이죠. 집사. 그래서 그냥 그 노력에 대한 대가 수수료를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없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대가댁 집사인데 뭐 쌀을 좀 삥땅을 친다든가, 요즘 같으면 은행 가끔 그런 거 보이죠. 농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은행 직원인데 횡령을 한다든가 해서 꼭 교도소 같은 데 이렇게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성이 왕한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사를 왔을 때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재성이 왕한데 일간약에서 신약 제왕 제다 신약 했을 때는 원국 자체에서 인성 내지는 비견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뭐 신왕 제왕이 되면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감옥을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격국은 정재격, 신약제왕, 제다신약이 되고 반드시 임비의 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간의 경금 투출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정편제 혼자 보지 마시고 사주 격국에서 벌써 제다신약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정편 혼잡으로 구분할 실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굳이. 그다음에 연지의 자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 바로 뭐야? 재관이 왕한 사주, 재관이 왕인 사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금전적인 어떤 마인드라든가 법적인 마인드가 있지만 일간이 약하게 되면 너무 금전을 쫓게 되면 명예 손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역시나 인비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에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은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지만 정관이 아니죠. 정인이지만 을목은 병화를 생조해주지 못하고 비록 생조해준다 하더라도 을목은 작은 화초 내지는 잡초에다가 물에 젖어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은 어떻다? 크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연간의 경금 보게 되면 서로 탐합하느라고 서로 연애하느라고 탐합망생이 되죠. 탐합망 생, 그죠? 합을 탐하느라고 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없죠. 엄마가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디 가서 고스톱 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지는 나를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야? 남자친구 만나느라고 좀 그런 경우 있죠. 결혼을 해서 아기는 낳았는데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고 아기를 잘 돌봐줘야 되는데 한두 살 있는 아기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재워놓고 나가서 친구 만나서 놀고 이런 약간 좀 몰인정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죽기도 하고 또 꼬마애들은 불장난하다 불나서 다 그게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렇게 좋지 않음 이렇게 되면은 인성 이것이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인성이 그러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100%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지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금을 또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6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지로 최소한 인목, 오화 내지는 사화 등의 좀 조력을 받아야지만 병화가 임수를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다행스럽게 병인 일주, 이게 병자였으면 큰일 났겠죠. 병술이었거나 병신 일주였어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오늘 태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병인 일주에 인성을 깔고 있죠. 사람 천성 자체가 굉장히 착하고요. 철을 만나거나 내 배우자 남편을 만날 때 굉장히 어질고 착하고 엄마 같은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겠고요. 또 배우는 것 좋아하고 천성 자체가 착한 그런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세운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성향은 달라지는 것이니까.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임수가 있어서 이렇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 양광을 해주고, 근데 전반적으로 일간이 약한 것이지 금수가 왕하지. 일간은 약하고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수를 본다 하더라도 대운의 흐름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요 생시를 한번 봐볼까요? 임진시. 제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인을 받기 때문에 요 임수를 그나마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만약에 병자였다라고 하면 일간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6월에 자수가 있겠고, 자진 합해서 임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약한 병화가 되게 됩니까? 수의 극을 받아서 이거는 진짜 좀 좋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인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임수를 조금은 감당할 수 있는데, 아직은 사주 원국에서는 일간 자체가 인함, 인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좀 부족하죠.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게 되면은 일간과 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능히 임수를 감당할 수 있는데, 같은 임진시라 하더라도 남자로 태어났을 때 정해부자 이렇게 기축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국세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갑옷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게. 갑옷이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수를 보지는 않았지만 임목에다가 인우회국한 다음에 병화가 양인인 오화를 보고요. 갑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능히 일간이 6월에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이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신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임수를 봐서 수보연강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원국 자체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임수가 없죠. 어떤 분들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자수 안에 있잖아요. 자수 안에 선생님, 지장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도끼놀이를 해가면서 임수 분명히 있고요, 계수도 분명히 있는데 왜이 자중에 있는 임수를 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계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수는 없다 생각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묘라고 하는 것에는 갑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을목만 생각하시고 갑목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뭐가 있냐면 자묘 오가 있죠. 오. 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냐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 여기는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때는 병화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토, 정화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토 쓸수 있고 정화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인데, 병화가 오를 봤을 때는 뭐예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인데, 그 무토가 오를 봐서 양인은 뭐가 양인이 된다? 오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 같은 경우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신금, 이때 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경금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수한 깨끗한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의 임소, 묘의 갑목, 오의 병화, 유의 경금은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으로 치용할 때 이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자중에 있는 임수로서 임수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병화를 수보 양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중에 계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에서 임수가 왔을 때는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때 이제 뭐 진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좀 공직 같은 데 나간다거나 아니면 고위공직 쪽에 간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한번 그러한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뭐 을미시는 저는 뭐 계속 좋아하지 않고, 계사시도 나쁘진 않겠죠. 계사시 또 마찬가지로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사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한 병화가 힘을 좀 얻는데, 이것이 계수가 아니라 임수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병화는 계수 가지고는 물론 이제 정관이기 때문에 사람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래서 공직 같은 데 나가면 맡은 바 임무를 잘 한다거나 어떤 조직 체계에 대해서 맡은 바 임무를 잘 하는 그런 꼼꼼한 사람은 될수 있을지언정 뭐큰 권력을 얻는다거나 큰 명예를 얻는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인묘 갑옷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해는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보지 말아야 할 생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무자시 같은 경우, 기축시 같은 경우, 내지는 뭐 무술시 같은 경우 이렇게 좋지 않겠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반길 반영,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라고 보는데, 기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기토가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토는 조금은 무시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중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숙고양강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거 인해가 한몫하게 되면 임수의 기운이 좀 많이 약화됩니다.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공력이 없는 것보다는 있다 하더라도 인해 한몫하게 되면 임수의 공력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임수를 별도로 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보는 것 나쁘지 않다. 가장 또안 좋은 생시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병신시가 될 겁니다. 병신시 이사주 병신이 이게 생시가 없는 상태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지 있는 임목에 있는데, 이것이 병신시가 되는 순간 인신상충돼서 가장 용신으로서의 임목이 왕창 깨졌고요. 당연히 인신상충하게 되면 인중의 병화, 인중에 있는 갑목도 못 쓰게 되지만 신중에 있는 임수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사주가 어떻게 돼요? 아주 좋다 말은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병신시 이렇게 함부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가끔 사주 카페 이런 데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출산택이랍니다 하면서 몇 개씩 쭉쭉쭉쭉 이게 나름대로 이제 선택 택일에서 이제 올려놓은 거를 보는데 세 개를 올려놨는데 세개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또 이거는 이걸로 해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자, 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택일, 결혼 택일,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과는 다르게 사람의 운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세요라고 하면은 그 뜻은 뭐예요? 이거 택일 잘못했으니까 꼭 달리 한번 또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을 에둘러서 표현한 건데 또 질문하십니다. 이게 안 좋다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는 그 이상의 답변은 지금 회피를 하죠. 알아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임목의 핵심이 있을 때 인신상충되면 좋다 나쁘다 안 좋다라고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